지금 강원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지금 왜요? 방송하는 걸 본인이 보고 있는데 왜 전화를 했어요? 정치자 연결인가요? 한번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제 강원도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방송을 보다 말고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지금 늘 저는 임호연 목사님을 생각하고 네. 전국에 있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네네.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네.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방송보다 말고 새해 인사를 한다면. 지금 생방 중인데요, 목사님. 생방 중에 네네. 이거는 좀 아닌지 않나 싶지만, 여기 김브라이언하고 크로스캐시가 있습니다. 아, 봤어요. 보시고 계시죠? 방송.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아. 일단 인사 먼저 하죠,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먼저 하죠. 아우, 브라이언. 크로스 KT 반갑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정말 분위기 분위기 진짜 오색하네. 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네, 긴장되네요. 임원 목사님이 매일 요즘 체력 관리를 한우 안심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한우 안심으로 한다는 얘기가요. 이제 그건 이제 저희 오늘 좀 이따가 추첨할 건데. 오늘 여기 네. 예완 CF 대표님 오셨거든요. 우리 천국행진곡 방청객들하고 질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우 세트 기본 쏩니다. 이야. 한우 세트.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오시겠다고요? 아, 사역지 가서 말씀 전할 사람이 고기 때문에 오겠다고? 근데 두 분 동안 오기로 아니고. 지금. 네. 이제 또 많은 사람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한우가 필요해요. 아, 하는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원도 목사님 이름 넣어놔서 네. 최대한 뽑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대리출소. 아, 맞습니다. 꼭 좀 편파적으로 해주세요. 네. 굳이 그 한우가 필요하다는 걸 생방송 도중에 전화로 다 이렇게. 아, 저희는 네. 정말 감동적인 아니, 얘기가 있을 줄 알고 제가 받았는데. 제보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주문을 해야 된다고요? 네, 저는 네. 지금 주문하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네. 한우 낼 겁니다. 천국행진곡에 한우 주문하러 네. 전화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목사님. 아닙니다, 올해 사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한해 되세요. 네, 끊을게요.